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 안녕, 안녕. 유주간 라이브 4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짠, 반가, 반가. 와, 댓글이 막500몇 개씩 막 달리고 있어요. 안녕. 아, 이날을 기다렸다. 반가워요. 누나 사랑해요. 유나, 아, 너무 빨라. 반가워. 유주, I love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4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반가워요. 오래 기다렸죠? 오늘은 30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머리 웨이브? 헷. 다들 뭐 하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들 인사를 저에게 해주시고 계시군요. 여러분, 다들 뭐 했어요, 오늘? 저는 엄지랑 영화를 보고 왔는데, 무슨 영화를 봤을까? 바로 미녀와 야수를 보고 왔습니다. 엄지랑 저랑 또한 디즈니 하잖아요. 저랑 또 엄지가 어렸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또 자랐어가지고, 엄지가 특히나 보고 싶어 했더니 미녀와 야수를 오늘 드디어 시간이 나서 엄지랑 요 근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료를 먹으면서 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다들 봤어요? 이거? 미녀와 야수? 아, 이거 진짜, 진짜 짱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특히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쪽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추. 이게 저랑 엄지가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그 영상미가 너무너무 예쁘고, 뭐냐, 그 창의력, 막 그런, 막, 진짜 깨알같이 되게 웃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막 그냥 가 지나가다가 뭐 조금 이렇게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뭐 맛있게 먹거나 막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영상들이, 아, 저 엠마 왓슨 너무 이쁩니다. 예, 저 아까 그 미녀와 야수를 보는데 그 주제가 있잖아요. 막그 Beauty and the Beast 이거 주제가 있는데 제가 뭐냐 보면 생각난 게 Body and the Beast 이게 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유중한 라이브 시작하면은 조금 불러드려야지 생각을 했죠. 별건 아니었어요.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영화를. 이게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와, 진짜 전혀 유치하지도 않고 되게 너무너무 귀엽고 목소리들도 다 너무 예쁘고, 와,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매니저님께서도 액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 그 보고 재밌었다고 보길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진짜 짱이었습니다. 엄지는 한번더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마 한번더 보게 되면은 신비랑 보게 될것 같아요. 신비가 오늘 저희의 후기를 듣고 꼭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뭐 했을까? 아, 오늘 컨셉 레드냐고요? 레드, 지난번이 약간 청록색, 그린이었다면, 오늘 레드로 한번 가보죠. 또 초록색과 빨간색은 이렇게 묘한 조화가 있잖아요. 맞아, 와인. 와인 색깔. 이거 저 많이 입었는데, 공항 갈 때. 아마, 대만인가? 대만, 아마 대만 출국 때 이거 입었을걸요? 자주 입던 거예요. 지금 엄지는 영화를 다 보고 운동을 하러 나갔고요. 지금 멤버들은 또 간만에 휴식을 즐기고 있고, 뭐냐, 숙소 잠깐 갔는데 피자 시킨 흔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멤버들 아주 오늘 푹 쉬고 저도 푹 쉬었고요. 오늘 잠깐 피어싱 가게도 다녀오고, 또
또 뭐였지?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밤에 또할 유주간 라이브를 위해서 기다리느라 저도 설렜어요. 아, 유주 운동 안 하냐고요? 저는 뭐냐, 필 받을 때만 합니다. 네, 굳이 힘을 들여서 하지는 않고, 근데 또 저희가 워낙 활동량이 많아서 하다 보면은 또 운동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맞아, 오늘 쉬었어요. 저희 좀 오늘 좀 쉬었어요. 오늘 쉬었지만 또 6주간 라이브에 너무 이렇게 후리한 모습으로 나오면은 조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귀걸이도 차보고 웨이브도 살짝 이렇게 고데기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하고 메이크업도 평소에는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해주시지만 오늘은 좀 비전문적인 약간 유주식으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해보고 오늘 이렇게 유주간 라이브를 위해서 저도 나름 깨알같이 준비를 하고 왔답니다. 어제 또 잊지 못할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어제 저희가 팬미팅을 했잖아요. 진짜 아마 우리 버디분들이 비하인드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오늘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요? 와, 일단 어제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현장에 있던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 계시, 사정상 좀못 오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디에선가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 한국에서 첫 팬미팅,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마쳤어요. 저희가 어제 그, 첫 곡이 유리구슬이었는데, 유리구슬 하기 전에 팬미팅의 시작 전이죠. 그때 저희가 무대 뒤에서 다들 진짜 긴장했어요. 저희가 이게 무대에 그래도 꽤 올라가 봤지만 매 무대마다 저희는 항상 새롭거든요. 저희가 같은 곡으로 아무리 많이 공연을 하더라도 그곳에 와 계신 분들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첫인상이거든요. 그 저희의 첫 모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같은 곡을 하더라도 늘 긴장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첫 팬미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긴장을 꽤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즐기게 됐지만 처음에는 이제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저희끼리 뭉쳐가지고 화이팅을 했어요. 그손 모아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 둘셋 화이팅 했는데 사실 다들 긴장하니까 괜히 불안해가지고 화이팅 하고 나서 또한 3분 있다가 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또 모여가지고, 화이팅! 하고, 아, 자, 이번에 팀장님까지 같이, 팀장님까지. 이래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야, 화이팅 한네번 정도를, 네, 길을 불어넣고 저희가 올라갔어요, 무대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스태프분들 표정을 봤는데, 와,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도 옆에서 이렇게 화이팅 하는 저희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계속, 다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 스태프분들 저희를 또 되게 예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긴장할 때 스태프분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셨답니다. 하지만 이제 무대에 올라간 순간 저희를 밝혀주신 버디분들을 보고 즐기게 되었죠. 네, 저희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항상 긴장을 합니다. 네. 아무리 같은 곡 유리구슬 저희가 많이 해봤지만 무대에서 또 팬미팅 첫 팬미팅의 오프닝 유리구슬은 또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만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멤버들이랑 또 포옹도 하고 올라가고 진짜 무대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대를 마치고 나서도 많은 생각이 들지만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 짧은 순간 그 무대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순간 그 연습생 때 그게 스쳐가기도 하고, 네. 이게 다 버디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또 우리 팬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또 저희 배고플까봐 서포트를 그냥, 진짜 서포트가 아주, 아, 어쩜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쏙쏙쏙쏙 골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는지 제가 상자를 열 때마다 소름이 쫙 돋아요. 이제 상자를 열어서 일단 음식의 비주얼에 한번 소름이 돋고 하나하나 반찬 구경할 때 소름이 또 돋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먹기 시작하기 전에는 소름으로 뒤덮여서 닭이 된 상태로 밥을 먹기 시작해요, 항상. 진짜예요. 아, 우리 버디분들이 진짜 저희가 다 좋아하는 갈비, 막그 새우도 있고, 막 진짜 너무, 너무너무 맛있게 밥을 싸주셔가지고, 제가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지만, 네. 저는 서포트까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오늘은 다이어트고 자시고, 그냥 다 먹자 해가지고, 네, 진짜 많이 먹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잘 먹었어요. 저희 멤버들 다 수정을 보는 와중에도 계속 이제 립 바를 때는 잠깐 이렇게 쉬었다가 이제 딴 머리 같은 걸 이렇게 해주실 땐또 다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진짜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막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막아 우리 또막 끝날 때 너무 우는 거 아니냐. 또 엔딩 때쯤 되면은 너무 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앵콜 막 기억해라. 나 일기장 제대로 못 부르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끼리 이제 조크 농담으로 저희끼리 야 근데 막 시작부터 막 우는 거 아니야? 막 유리구슬 따라라라 했는데 허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막 웃으면서 올라왔는데 아니 글쎄 유리구슬 끝났는데 우리 은하가 내가 설마 했는데 은하가 그 은하 특유의 그거 알죠? 그 약간 울락말락하는 그 표정 알죠? 그냥 이거 있잖아요. 아니 은하 그 표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아니 이거 아까 저희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설마 했는데 이거 진짜 1억이냐 해가지고 제가 그 은하 이거 실화냐라고 제가 했었는데 네 하지만 은하의 그런 모습이 아주 귀여웠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은하가 울컥한 이유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응원봉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탁 암전이 됐을 때그 하얀 색깔 그 하얀 그 응원봉이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까 저도 울컥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설마 하던 일이 진짜 아이고 생겼습니다. 은하 진짜 귀여웠죠. 맞아요. 은하 귀여워요. 은하. 아, 맞아요. 은하가 보면은 약간 우는 타이밍이 멤버들과 달라요. 막 음악방송 1위 할 때도 그렇고 다 같이 두 종류예요. 다 같이 울때안울안 울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내려와서 갑자기 후폭풍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였죠. 시작 때 겨우 첫 곡을 마치고 눈물을 글썽여가지고 예, 은하의 눈물 타이밍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귀여워요. 진짜 또 뭐냐 사실 제가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그 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 팬분들이 준비해주신 이벤트 마지막에 그 영상들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들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제 기억회를 다 부르고 나의 일기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탁 전환이 돼가지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감동적인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데뷔 때랑 그 연습생 때 영상이 나오면은 저희가 다 울컥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데뷔 초랑 연습생 때 영상을 보면은 진짜 울컥해요. 뭔가 당연하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울컥해요.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제 눈을 보면은 아, 저 눈동자 속에 얼마나 많은 긴장감과 그게 있었을까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아, 진짜 그 데뷔 때 영상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눈을 보면은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제 눈을 보면 아, 제가 지금 저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막 오만 생각이 교차하면서 전 데뷔 때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울컥하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추스렸죠. 저는 많이 울지 않아요. 게다가 그때 어제 저희 멤버들 가족분들이 다와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우는 모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엄마가 또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뒤돌아서 잠시 이렇게 한번 훔치고 다시 돌아서 노래를 했습니다. 어제 또 제가 버디의 눈물을 가까이서 그렇게 본게 처음이었어요. 아마 2층이나 멀리 계셨던 분들도 다들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앞쪽에 앉아 계신 분들의 눈물이
저도 보는데 너무 그 버디분들의 눈물이 가슴을 정말 후벼파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우리 버디분들이 그렇게 진짜 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버디분들 우는 것도 예뻐요. 통곡을 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저 다들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하세요? 제가 뒤돌아 있었는데. 사실 많이 울컥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데뷔 때랑 그때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뭔가 이상해. 보면은 뭔가 제가 영상 보면서 눈물이 날 때가 그렇게 우리 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고. 옛날에 제가 컴백 준비할 때인가? 이번 활동은 아니었고,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두세 번째? 세네 번째? 앨범 준비할 때쯤, 제가 또 김연아님의 광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김연아님의 그, 경기 영상 말고, 옛날에 그 연습하셨던 그거를 모아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냥 오랜만에 봐야지 하고 보다가,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울라고 본건 아닌데 그냥 오랜만에 이제 연하님 영상 찾아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경기 영상들을 워낙에 또 제가 많이 봤으니까 이제 다른 이제 연습하시는 영상들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셨던 그런 걸 누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걸 보고 진짜 울고 그 이후에 영상을 보고 이렇게 운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에휴. 아, 김복주. 아, 예, 김복주. 아주 즐겨봤습니다. 그 제가 김복주 그 드라마를 한창 즐겨봤을 때가 리듬체조 준비할 때 있죠. 저그 아육대에서. 그때 아침에 하나씩 보고 나왔었거든요. 연습 가는 날에. 근데 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김복주의 리듬체조부가 나와요. 그 복주는 이제 역도부, 준영이는 수영부, 그리고 또그 역도부의 라이벌 그 리듬체조부가 있죠. 아무래도 그 역도 준비생들이랑 리듬체조 그 준비생들이랑 되게 다퉈요. 잘 드라마에서 상황상 많이 다투는데 이제 그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그때 마침 리듬체조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드라마에 또그 리듬체조 관련된 그게 나오니까 와 이것은 이 드라마 나와 운명이다. 자주 봐야 되겠다 싶었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 너무, 또 제가 학교 생활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사실 있어요. 저는 학교 생활을 더 하고 싶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가 이제 학교 생활을 조금, 못하게 됐을 때가 고2 때부터였는데,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드라마를, 역도여전 김복주를, 또 제가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배경이 학교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제가 그런 학교 그런 걸 진짜 좋아해요. 학교 생활을 더 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되면 됩니다. 아, 물론 선생님도 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저는, 학생으로서의 그 생활을 좀더 즐기고 싶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진짜 아침에 교복 입는 것도 진짜 행복했고, 물론 졸려가지고 아침에 잠에서 깰 때는 좀 힘들었지만, 저는 학교 가는 게왜 이렇게 좋았나 몰라요. 아무래도 친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굉장히 잘 놀았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듯이 급식을 한 숟갈 넘기가 힘들었다고, 다 같이 웃느라. 제가 그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자애들이랑도 친하고, 남자애들이랑 또둘다 약간 고루고루 친한 스타일. 그래가지고, 또 학교 얘기하니까 학교 친구들 생각나네.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미리 생각해놨던 건 아니고,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전화? 저랑 또그제 배꼽을 빠지게 만들었던, 친구가 있는데 초성은 지읒이응입니다. 얘가 전화를 받을까 모르겠네. 이 친구가 저를 가장 많이 웃겼어요. 고등학교 때.
봤나? 너무 늦어서? 진아. 뭐해? 뭐해, 뭐해? 아, PC방? 오버워치? 아니야, 내가 지금 V앱을 하는데, 나 혼자 하는 방송이거든? 월요일 밤마다, 넌 당연히 모르겠지.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월요일 밤마다 혼자 연습실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게 있어, 혼자. 내가 지금 그거 하는 중인데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급식 그 얘기했거든. 그 급식 먹을 때너 때문에 그한 숟갈 이상을 못 넘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중인데 내가 스피커를 켜도 되겠니? 아니야, 일단 있어봐. 자, 이제 스피커를 켰어. 지금. 아, 일단, 야, 게임 중인데 이렇게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야.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뭐라고? 야, 지금 게임, 게임하러 내가 가야 돼. 지금 빨리 너랑 게임하러. 오랜만에 전화를 하는데 지금 게임을 하러 간다고 지금 빨리 끊으란 거야, 나한테? 나 지금 게임 버리고 나왔어. 아, 게임 버리고 나왔어? 잘해서 누구랑 하고 있었어, 게임을? 게임 누구랑 하고 있었어? 나 동기랑. 누구? 나 토메, 토메. 아, 너 맨날 놀 사람이 그분밖에 없구나. 아, 뭔 소리야? 야! 아, 진짜, 아저씨. 그래, 야, 너 게임해. 알았어, 나 뛰어. 화이팅! 응. 아, 예. 유쾌하네요. 네. 진짜 얘가 웃긴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얘또한 웃음소리 해요. 얘가 웃으면은 반 친구들 모두가 얘를 쳐다봤어요. 얘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지금은 그래도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과제도 하고 시간할 때 게임 PC방도 가고 네 그런 친구예요. 아. 이 친구가 아, 서공의 친구가 아니에요. 제가 일산에서 다니던 학교, 거기 학교에서 있던 친구인데, 저랑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맞아요. 진짜 리얼 현실 친구예요. 네, 일단 아시죠? 그래도 말은 이렇게 해도 게임 중에 전화를, 이렇게 게임을 버리고 나와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아주 애정한다는 그 증거죠. 여러분, 제가 배고플까봐 간식 몇개 가져왔는데, 젤리 두 개랑 까까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배안 고파요? 이 시간에 이제 또그 배고픈 호르몬이 또 나올 텐데. 나눠주고 싶다. 스윗. 저희 수민쌤께서 또 마실 것을 가져오셨답니다. 배안 고파요, 여러분? 12시가 되기 5분 전. 오늘 처음으로 12시가 아니라 30분 일찍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냥 30분 더 여러분을 일찍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게 좀 전부예요. 막 특이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맛있다. 에이, 일찍 자려고? 너는. 제가 고작 30분 일찍 자자고 버즈분들을 보채쓸 리가 없죠. 아, 자투리? 자투리는 그거는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는 재밌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 채플로 이렇게 해야 되다가 예약을 잘못 잡아놔가지고 탁 넘어가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오늘 저몇 시에 잘까요? 나름 오늘 한가한데. 아, 그리고 제가 이 유주간 라이브를 할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팬사인회 때 이제 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주셨어요. 제가 그중에 지금 기억이 몇 개가 나는 게뭐 편의점 그 음식 그거 뭐냐 정해놓고 같이 먹으면서 하기 막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그런 거 어때요? 저희 다음번에 다음 주에는 구하기 좀 쉽게 너무 거하지 않게 근처 편의점에서 내가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 메뉴를 가져와가지고 저도 사올게요. 저도 준비를 하고 버디분들도 하나씩 준비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이제 편의점에 숨겨진 보석이라 하죠, 그런 거를. 그거에 대한 자랑을 좀 해보는 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하거나 막 그런 거 말고 막 나만 아는 편의점에 그런 보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어제를 생각하면은 되게 꿈 같아요. 시간이 빨리 간 느낌은 아니고 되게 아침에 저희가 음악 방송을 마치고 넘어와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무대를 시작해서 끝나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뭔가 되게 신기한 일들 같아. 되게 뭔가 내꿈 같지만 꿈은 뭔가 금방 잊혀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꿈 느낌? 아, 그리고 저희가 어제 팬미팅 때 리허설을 했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막 저희가 현장에서 했던 막 즉석에서 던졌던 농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준비한 거 아니야? 막 이거 대본 보고 다 이렇게 머릿속에 미리 생각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리허설 때는 저희끼리 읽은 그 뭐냐 전체적인 그틀 있잖아요. 짜여진 그틀 같은 거. 진행 게임 진행 순서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아 우리 이거는 현장에서 합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은 리허설이니까 이 순서 같은 것만 좀 하고 이 자세한 얘기는 우리 이따가 현장에서 즉석으로 합시다. 이렇게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좀 걸러요. 그때 가서 해서 재밌을 것들은 자체적으로 걸러가지고 웬만한 이제 어제 던졌던 저희 농담들 저희끼리 막 친명 정하기 했던 거막 그런 거는 다 즉석에서 한 겁니다. 네, 리얼이었어요. 그런 걸 리얼로 해야 재밌지. 아, 멤버들에게 전화 연결해달라고요? 운동 중인 엄지에게 해볼까? 어떻게 알았죠? 엄마, 엄마, 끊었다. 미안. 어떻게 알았어? 응. 여보세요? 아까 내가 실수로 끊었다. 미안해. 안녕, 버디. 어떻게 알았어? 맞죠? 유주간 라이브 월요일 밤마다 하는 거이 세상이 누가 몰라요. 얘왜 이렇게 능청스럽니? 지금. 아, 언니, 근데 지금 아. 뭔가 지금 얘기하면은 언니 쪽에서 뭔가 버디들이 말로 해줘야 될것 같아. 지금 왜? 제가 채팅을 못 읽으니까 아, 채팅을? 다들 어떤 반응인지 나한테 내가 안녕 버디 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아, 지금 너가 안녕 버디 했을 때쯤에 크크가 진짜 많이 올라오고,
뭐냐 귀여워 엄지 하고 엄지 사랑해요 엄지 결제했네 능글 맞아 보고 있었어 아니면은 시간 보고 한 거야? 지금쯤 뭔가 언니 하고 있을 하고 것 있을 같아서? 것 같아서. 지금도 운동 중이야? 지금 이제 곧차 타러 가요. 뭐였어? 그냥 뛰었어? 걷다 뛰다. 저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날씨를 만끽하며 노래를 듣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무슨 노래 들었어? 지난번에 그런 날엔 들었다며. 언니 말했어요? 우리 봐봐. 오늘 영화 아, 본 거? 당연하지. 아, 시작해야겠지. 그래요? 나그 여운이 아직 안 그래가지고 가셨다니까. 여운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아, 아, 아. 미아야수 OST를 쭉 아, 들었어요, 언니. 야, 나뭐 했는지 알아? 처음에? 뭐 했어요? Body and the Beast. 잠깐만, 버디 앤더 비스트? 아니다. Body and the 뭐라 해야 되냐? Body and the Body 우리가 뷰티고 버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뷰티. 버디와 야수만 되는 게 아, 이거 우리가 야수가 되는 거구나. 아, 그거 들어봤어? 내가 아까 얘기한 거? 존 레전드랑 아리아나 그랜데? 그것도 들었어요. 그거 미녀야수 OST를 치면은 응. 트랙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삐딱의 그런 효과음 느낌의 그런 음악까지 이걸 뭐라 해야 돼? 정주행?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올 재생을 했답니다. 올 스트리밍? 뭐라 올 그러냐? 스트림 올 재생 몰라. 그랬구나. 어디들 스밍 잘하고 있죠?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맞아, 이쯤에서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거 무슨 뭐예요? 스트리밍. 스트리밍. 언니는 언제까지 버디들과 얘기할 건가요? 나 이제 한딱 30분이 됐는데 얘기를 하다가 뭐 반응이 좋으면 더 하고 아니면 그냥 접고 뭐 그거는 하다 보면 달라 그때 달라가지고. 근데 자꾸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게 노출되네. 아, 맞네. 아, 맞아. 우리 방탈출도 했잖아. 야, 우리 열애서 나는 거 아니야, 엄청? 정말 끔찍하다. 진짜 끔찍하다. 야, 상상도 하기 싫다. 같이 오는 걸로. 그래. 같이 가자. 조심히 들어가렴. 안녕. 안녕. 버디도 안녕. 유주간 안녕. 라이브 남은 시간 채널 고정. 고자. 안녕. 안녕. 아, 상큼해라. 여러분 좋아요? 엄지랑 같이 얘기하니까 좋아요? 아, 엄지. 네, 엄지가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맞아. 진짜 채널 고정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저희 노래 스트리밍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했다 안 했다 합니다. 아, 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믿겠습니다. 아, 이제 날짜가 넘어갔구나. 12시가 지나가지고. 아쉽다. 그리고 아까 미녀와 야수 보다가 이제 그 제가 엄지랑 미녀와 야수 이제 영화 다 끝나고 막 그거 나오잖아요. 막 디렉티드 바이 누구 막송 바이 누구 뭐 보이스 바이 누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쫙쫙쫙 자막 올라가는 거 그거 끝낼 때까지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엄지랑 메이저님이랑 앉아가지고 괜히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 노래 들으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도와주신 분들 이름 다 끝나고 맨 마지막쯤에 그 자막으로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가사가 보자마자 제가 핸드폰에 받아 적었습니다. 왜냐면은 버디에게 너무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어가지고 그 마지막 두 줄이 뭐 같았냐면은 순간을 영원으로 바꿀 수 없을까? 우리의 노래가 영원하도록. 이두 줄이 마지막에 이제 주제가가 끝날 때 마지막 가사를 이렇게 쫙 떠올랐는데 보자마자 아 이따가 이거 할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실 순간을 영원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도 1분 1초는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고, 제가 전에 했던 한마디도 지금은 다 과거가 됐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원을 간직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기억을 간직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디분들이랑 저희랑 함께 했던 기억, 또 함께 웃고 울었던, 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을 계속 간직하면, 네, 우리의 노래가 영원하게 남지 않을까, 우리끼리한테는 저희의 노래가 영원하게 남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그 가사가 마지막에 그 프롬포트, 아니 프롬포트가 아니라 영화 그 스크린에 마지막에 탁 뜨는 순간, 저거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에 쳤어요. 하,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엄마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린 노래를 약한 30초간 찾을 테니까, 우리 버디 여러분들도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은 지금 저랑 같이 서로 추천을 해줍시다, 우리. 시작. 저 골랐어요. 이 제가 고른 노래 가사는 100% 뭔가 지금 상황이랑 맞지는 않지만, 그냥 뭔가 묘하게 지금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 노래여가지고, 볼까요? 아, 보아 선배님의 올리원.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해요. 이거 맞죠? 멀어져만 가는 그대, You're the only one. 또 뭐가 있을까? 아, All of Me. 아, 맞아. 이존 레전드의 All of Me가 샵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노래가. 들으면은 소름이 돋는 게, 사실 뭐야, 그게 소름이 돋아요. All of me? Love all of you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이런 가사 비스무리한 게 나왔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너의 모든 걸 사랑한다. 진짜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런 말이? All of me loves all of you. 이건가? 나의 모든 게,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게 너의 모든 거를 사랑한다. 그 가사가 이제 메이크업 받으면서 이렇게 샵에서 듣다가 이게 되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요? 너무나 좋은 노래지만, 네. 그 노래에는 너무 긴장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보물섬? 틀어볼까요? 이규호님의 보물섬. 이거 가사 첫 줄이 꽂혔어요. 젤리가 좋아. 달고 사는 누가 있고. 제가 지금 또 젤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달고 사는 누가 있고, 좋고면 좋아, 눈 뜨면 자꾸.
음식 취향이 저랑 비슷하네요. 근데 하나 달라요. 저는 감자보다 고구마를 좋아해요. 가사가 되게 묘하네요, 멜로디랑. 가사가 되게 뭔가 귀여우면서도 약간 보물섬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작은 섬. 그렇구나. 이 노래는 제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한 번 듣고 딱 이해하기보다는 들을수록 그 의미를 알 것 같은 노래여가지고. 아, 커피 소년 노래 뭐냐, 엄지가 진짜 좋아해요. 커피 소년님들의 노래를 엄지가 진짜 좋아하고. 아, 또 결국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했던 노래는 이 노래 알아요? 그래도 나 사랑하지? 바로 스웨덴 세탁소님들의 노래인데. 서운하고 속상해 미워지다가도 싱거운 네 한마디에 웃음이 나는 나야. 가사가 진짜 이뻐요.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아직도 난 네가 너무 좋아. 비가 나오고 대머리가 되든 난 네가 좋을 것 같아. 아직도 난 사랑하지. 사랑을 말했던 그날처럼 가사가 진짜 예쁘죠? 버디도 저희가 배 나오고 대머리 될 때까지 좋아해 줄 거죠? 네, 배는 나오더라도 대머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배는 잘 나와요. 그렇지만 항상 사랑해 줄 거죠?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이거 이 노래 알아요? 이거 혼자라고 생각 말기? 학교 2013 OST? 제가 또 학교 시리즈 또 광팬이잖아요. 아. 여기 있다. 인스트구나. 와, 이 노래 진짜 최고인데.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쇼크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드라마를 보다가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 드라마도 보면서 이제 가사에 샥 집중이 되더라고요. 와,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대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 노래 가사처럼 저희 여자친구도 우리 버디분들한테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지금 댓글이 거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조금 해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할 때 이렇게 하면 나 못생긴데? 이렇게 캡처해야 되겠다.
캡처할 때 은근 어렵거든요. 이거 동시에 누르기가. 여러분, 제가 몇개 캡처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 듣지 못해도 잘 들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톡이 왔습니다. 바로 저의 카메라 그 웹피디님 순민쌤에게 톡이 왔는데요. 가감없이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안 보이나? 읽어드릴게요. 유주야, 나는 이거 어제 팬미팅에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났음. 가수와 팬과의 관계 노래임. 포맨 선배님의 스타. 와우. 이 노래를 또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웹피디님께서 팬과 가수의 관계가 떠오르는 노래라고 하셨으니까,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너왜 튕기니? 멜론 울트라데. 제 핸드폰이 멈췄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건데? 이거 지금 우리 버즈분들이랑 노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래? 아, 됐다. 감상을 해볼게요. 털이지? 저희 팀장님이 왜 털이에요? 털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희 순미쌤. 에이, 너무 왜 털이라 불러요? 예? 아, 네, 그나저나 이 노래가 끝내주네요, 정말. 가창력도 정말 대단하시지만, 이 가사가 정말,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스케줄을 할때 직접 보러 와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정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지만, 저희가 어찌 보면은, 저희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되게 그런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분들의 생김새와 목소리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분들의 존재를 알고 있고 또그 존재가 본 적, 보고 들은 적은 없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거를 우리 팬분들이 저희를 직접 본 적이 없으시더라도 항상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로. Never, never, never. 그 존재가 얼마나 큰데요. 저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제가 김연아 님도 그렇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그 연예인이라든지 누군가를 이렇게 가수 뭐 배우든 누구든 좋아할 때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야그 사람들은 막너 존재도 몰라. 막너 이름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냥 그랬거든요. 에뭐 모르면 어때? 나만 혼자 좋아야지.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좀 그럴 텐데 라는 생각은 했는데 뭔가 지금 제가 이렇게 가수가 딱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뵌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들이지만 저희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들었다고 해서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마음속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카메라 매피디님한테 털을 할 거야, 안할 거예요? 털이 뭐야? 왜지? 응. 별명 붙일 게 되게 많은데? 모자를 되게 많이 쓰시고, 안경? 안경도 많이 쓰시고,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시고, 네, 좀 예쁘게 불러줘요. 응? 너무 털은 그렇잖아. 맞아, 순민 팀장님. 아이고, 꽃유주님은 지금 눈물이 날것 같다고. 왜요? 아, 이런 노래들 듣고 해가지고. 저희는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하겠어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말 하면 입 아프죠, 뭐. 와. 최토묵님께서 누가 앞으로 그런 말할 때마다 유나가 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해줘야지? 그럼! 그럼, 당연하지. 누가 우리 토묵님한테, 야, 여자친구는 너 존재도 몰라.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그 순간에 유주가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진 못하겠지만, 네, 정말이에요. 네. 그런 말들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그게 큰데, 우리한테. 진짜로. 아. 아니, 왜다 털털거리는데? 아, 털털해서예요? 아, 근데 우리 피디님이 털털한 뭘한게 있으신가? 아, 응원봉. 응원봉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아,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좋아요? 유구봉, 유슬봉? 저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전 사실 유구봉도 좋고,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유슬봉은 제가 그냥 전날에 잠깐 생각한 거고, 응? 아무거나. 뭐가 더 좋아요? 유슬봉? 압도적으로 유슬봉이 맞네요? 어머! 아, 이미 결정이 됐다고요? 유슬봉으로? 뭐 유산슬봉? 장난해요? 노잼! 괜찮아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유슬봉? 몰라. 난 버디가 좋은 게 좋아. 유주봉 뭐야? 아무거나. 전 아무거나 좋고요. 유구봉이든 뭐 유슬봉이든 아무거나 다 좋아요. 사랑을 담아 불러주세요. 오늘은 저는 비교적
한가한 월요일을 보냈지만 우리 버디분들은 또 월요일이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보냈을지 아주 궁금하지만 댓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네요. 사실 그 투표는 투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 버디분들 마음 가는 대로 불러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내일 스케줄 있죠? 내일 스케줄 있습니다. 아 유산슬, 아 나도 유산슬 먹고 싶다. 유산슬 본 그 누가 얘기했어요? 응? 지금 이 배고플 때 따봉 뭐야 따봉. 여러분 죄송해요. 제 일기장을 가지고 올게요. 일단 아 지금 끊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지. 아니야 지금 알겠어요. 지금 안 쓸게. 지금 안 쓸게. 아이고 우리 뭐야 엄마야. 우리 버지분들이 지금 읽기 쓰고 끝낼까봐 지금 일기를 가지고 온 순간 댓글창에 다 유유유유로 도배가 됐어. 고마워요. 이렇게 좋아해줘가지고. 나만 좋은 줄 알았는데 잠깐 누군가 왔다. 누구지? 히히?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귀신 아니겠죠? 그럼 귀신이 어딨어? 아 엄지인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 엄지 왔어요? 엄지 왔어요? 엄지 왔어요? 아 카톡 보내는데 아 엄지 아 엄지구나. 네 엄지였어요. 아. 엄지가 지금 운동을 마치고 귀가를 했네요. 음흠.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호호호. 지금 저희가 몇 시지 시간이? 어? 1분 있으면 1시간이 되네요. 오늘은 제대로 했어요. 지난주에 끊겼죠 저희. 뭐냐 1시간 그거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중간에 하다 끊기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네. 넉넉하게 예약을 해놨으니 뭐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요 오늘은 끊기지 않아요. 팬미팅을 아무래도 댓글에 팬미팅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저의 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들어갈 때 입구 쪽에 저희 멤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호화롭게 뭘 이렇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와 저게 우리가 맞나 싶고 어 저게 진짜 우리 건가 싶고 되게 입장할 때부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차에서 밖에 보다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또 무대를 위해 준비한 게 있지만 우리 버디분들도 저희의 첫 팬미팅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걸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작 전부터 여러분 한 시간이 돼가지고 일기를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기 끝나자마자 바꿔버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천천히 한번 써봅시다. 일기 쓰는 칸이 어딨지? 여기 있네. 오늘 날짜는
여러분 날짜 진짜 빨리 가지 않아요? 3월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월 4일 12시 31분 00시 31. 이 아심한 밤에 우리 버디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건 아주 짜릿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 소원 언니랑 피어싱 가게에 들렀다가 맛있는 밥을 먹었다. 평화로운 시작이었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오무지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미녀와 야수를 보고 왔는데 정말 최고였다. 그 속에 빨려들어 듯한 기분이었다. 금세 2주간 라이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훌쩍 지났다. 버디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지 오늘도 즐거웠기를. 사랑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수원 언니랑 피어싱 가게에 들렸다가 맛있는 밥을 먹었다. 평화로운 시작이었다. 휴식을 취하고 나서 오무지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미녀와 야수를 보고 왔는데 정말 최고였다. 그 속에 빨려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벨도 너무 예뻤다. 금세 유중한 라이브 할 시간이 다가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역시 버디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직. 오늘도 즐거웠기를. 사랑해. 이거 또 아까 미녀와 야수 해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안에 빨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보고 있으면은 그 세계에 나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예쁜 드레스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공주들이 항상 이제 평상 그 평소에 입는 원피스 입다가 이제 왕자님 만나면서 이렇게 와 이게 드레스 바뀌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은 내가 저걸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말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걸 입은 주인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네, 아직까지 저는 동심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공주를 믿어요. 무슨 말이지? 네. 아무튼 저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영화도 잘 봤고 또 무엇보다 우리 버디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댓글도 읽고 노래도 추천받고 추천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동심을 잃지 마세요. 아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 아! 어머!
예주가 버디를 야수라고 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 그리고 뭐냐, 이 영화를 보시면 설령 제가 야수라고 했다 한들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야수가 정말 멋지거든요. 야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야수는 멋있어요. 책을 좋아하고 글을 읽는 거를 좋아하고 야수는 멋지답니다. 진짜 또 노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영화에서 순간 속에 뮤지컬 같이 그 레미제라블 알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되게 보시면은 힐링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걔네 막 말하는 애들 나오잖아요. 양초랑 주전자 컵 주전 막 컵 옷장 이런 친구들이 막 말을 하는데 어찌나 귀여운지 짱이야. 아 이렇게 평소였으면 그냥 저만 알고 지나갔을 일들을 버디랑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유진한 라이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좋은데 우리 버디들도 재밌었나요? 응? 재밌었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오늘 댓글에 마지막 곡으로 나의 일기장을 틀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거절할 수 없죠. 나의 일기장, 오늘은 나의 일기장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노래를? 네, 유주님. 네. 아, 오케이. 아, 근데 벌써 이 노래를 치면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일기장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있잖아 하면 막 a day away, out of my dream. 저 그게 되게 좋아요. 되게 라임을 맞춘 듯 그 가사가 라임을 맞춘 듯하는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야, 이거 치면 마무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칠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참 고마워 내게 와줘서. 맞아, 어제 엔딩 때 우리 팬분들이 들고 계신 슬로건에 저 말이 저 문구가 적혀 있었지. 참 고마워 내게 와줘서. 저희도 똑같아요. 내게 와준 거는 버디지. 우리들한테 와준 건 버디지. 너무나 고마워요. 아 사진 연습생 때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꼭 올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어제는 제가 다른 거 올렸는데 어제는 제가 자기 전에 그 프롬했다가 그거 여자친구 어제 딱 차 타려고 건물에서 나왔는데 시강이더라고요. 시선 강탈 앞에 그 노란 색깔인가? 그거 주고 계신 게 너무 귀엽고 고마워서 가는 길까지 이렇게 밝혀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순간 찰칵 찍어놨죠. 올리려고 찍었던 건 아닌데 프롬을 쓰다가 그 사진이 생각이 나서 올리게 됐습니다. 봤어요? 프롬? 봤다고요? 맞아, 그 전광판 같은 거. 여러분 어제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명곡을 들으며 아 가지마 가지마 이런 거 쓰면 내가 어떻게 가. 끝까지 듣자고요? 알겠어요. 왕국을 다 듣도록 하자. 우리 버디가 부탁하는데
이제부터는 어제를 회상하면서 듣도록 할 거예요. 이제 브릿지부터는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생각하며 드릴게요. 모두를 듣겠다는, 모두를 생각해야겠다는 제 의지입니다. 이렇게 한 곡 안에 우리 모든 버디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야죠? 코 자야지. 우리 버디 여러분들 코 자요. 다음 주에 또 볼 거죠? 이제 우리 버디분들 코 잘 수 있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내 얼굴로 가득 채워야겠다.